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위한 첫 번째 관문 플레이오프 1차전입니다. 정관장 황진단 대 티브로드의 경기 이현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티브로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라갈 팀은 올라간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네, 모든 팀들이 좀 두려워하는 티브로드가 네. 또 첫 관문을 잘 통과를 했고요. 정관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심 SK엔크린이 올라오길 좀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네, 어쨌든 정관장과 티브로드 이번 정규리그에서 뭐 아주 좋은 대결을 많이 펼쳤었는데 네. 네,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부터 플레이오프 1차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포스트 시즌 일정과 함께 양 팀의 전력 비교해보겠습니다. 티브로드 준 플레이오프에서 SK엔크린에게 3승 1패로 승리를 거두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는 단판 승부였지만 플레이오프부터는 3번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3번기이긴 하지만 오늘부터 펼쳐지는 역시 1차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첫 번째 또 1국에 나온 선수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일전입니다. 네, 6일 동안 연속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 관리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리그에서 정관장 황진단이 티브로드를 상대로 재미를 못 봤어요. 그렇습니다. 예, 뭐 정규리그 개막전서부터 만났었는데요. 네. 올 시즌 내내 티브로드에게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정규리그에서 티브로드가 모두 승리를 거둔 모습이고요. 자, 오늘 출전하는 선수들 첫 번째 주자는 한승주 이동훈입니다. 네, 1국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의외의 카드. 네, 보통 에이스 카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오늘은 뭐 각 팀마다 좀 사연이 있어요. 네. 자, 이동훈 선수는 준 플레이오프에는 출전을 하지 않았었고요. 이번에는 첫 번째 주자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대표와 팬들의 승부 예측은 모두 티브로드 쪽인데요. 네, 특히 팬들은 이 티브로드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입니다. 굉장히 티브로드를 후하게 다들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정관장 황진단이 1, 2지명 그리고 3, 4, 5지명까지 모두 좋습니다. 네. 올해 정규리그에서 개인 성적이 굉장히 뛰어났죠, 정관장. 하지만 맞대결에서는 티브로드가 약간 앞서 있습니다. 네. 양 팀을 여러 관점에서 좀 비교를 해봤는데 그래도 티브로드가 우세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이에요. 네, 그렇죠. 뭐 정규리그에서도 두 번 다 이긴 것도 중요하지만 네. 현재 팀 분위기가 티브로드는 정규리그 막판에 완전히 살아난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관장 입장에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번기 승부에서 1국이 중요하듯이 3차전, 1차전 정말 중요합니다. 양 팀이 언제 누가 먼저 웃게 될지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 1차전 1국이 시작됩니다. 티브로드와 정관장 황진단의 경기. 티브로드의 이지명, 이동훈 선수. 티브로드의 검토실 모습인데요. 아직 많은 선수들이 오진 않았어요. 네. 정관장 황진단의 첫 주자 한승주 선수입니다. 네, 정관장 황진단의 검토실은 좀 대조적인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막 시작했는데 네. 모든 선수들이 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선수들이 다 유니폼을 착용했습니다. 아, 네, 도저히 이국에 누가 나올지 네. 예측이 안 됩니다. 1국은 장고대국이고요. 각자 한 시간에 초읽 1분 1회가 주어집니다. 자, 오늘 그 준 플레이오프 때는 그 1국 장고대국에 박정환, 박용훈이라는 네. 에이스들, 일지명자들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제 오늘 플레이오프 1차전은 지금 좀 다른 선수들이 나왔죠. 특히 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티브로드의 일지명 박정환 선수가 네. 예, 오늘 지금 참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뭐 다른 대회 대국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박정환 선수가 나올 수 없다는 건 이미 정관장 황진단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더가 나왔을 때 각 팀에 좀 사연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티보로드는 박정환 선수가 못 나온다. 그랬을 경우는 누가 나올 것이냐. 이제 정관장에서 예상을 많이 했겠죠. 근데 아무래도 박진솔 선수, 티보로드에는 이제 박민규 선수가 네. 속기에 굉장히 특화된 선수니까 아마도 강효택 선수나 이창호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동훈 선수 카드가 나왔고요. 글쎄 뭐 정관장 한진단에서도 한승주 선수를 내보내면서 대신 뭐 강효택, 이창호를 좀 예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한승주 선수는 장고대국보다는 좀 빠른 손을 먼저 떠올리게 만드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플레이오프는 서로에게 오더를 공개를 하지 않는데 티브로드는 오더를 거의 공개한 거랑 마찬가지였거든요. 반응 보여줬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민이 돼요. 워낙 티브로드가 멤버들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고 약간은 의외 이지명자 이동훈 선수가 나왔고요. 정관장 진에서는 4지명 한승조 선수가 나왔습니다. 어쩌면 정관장 황진단 입장에서는 티브로드의 이 오더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티브로드와 정관장 환진단의 역시 3번기죠. 3판 2선 승제의 포인트는 각 1지명자들이 과연 맞붙냐 안 붙느냐가 가장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아직 지금 등장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속기에서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만나게 된다면. 과연 아마 이 1국 결과에 따라서 네. 예, 정관장 한진단이나 특히 정관장 한진단이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티브로드는 뭐 준 플레이오프 때도 그랬고 몇 년 동안 포스트 시즌에서 미리 오더를 정해놓고 정해진 대로 선수들을 출전시키고 있고요. 정관장 황진단은 뭐 지금 모든 선수들이 다 와 있는 걸로 봐서는 그때그때 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오더를 바꿀 것 같아요. 네. 좀 감독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네. 티브로드의 이상훈 감독은 좀 깊게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쿨해요. 그냥 선수들을 믿는 거죠. 네. 네. 믿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선수들이 사실 컨디션 관리를 하는 데는 미리 알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와서 기다린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마도 그 각 팀에 제가 뭐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 네. 1국에 나온 선수는 아마 선수 본인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네, 정해놓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뭐 저는 뭐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둘째 날 내일이죠. 신진서, 박정환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현욱 해설위원이 대국 전에 정관장 황진단 쪽 검토실에서 선수들에게 열심히 뭔가를 묻는 모습이었는데요. 뭔가 네. 좀 정보를 얻으셨나요? 아니, 신진서 선수와 한승주 선수가 가장 먼저 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승주 선수가 나오는 건 알고 있었고 이제 신진서 선수가 일찍 와 있길래 벌써 이국 데뷔하는 거냐고 근데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네. 결국은 하나도 얻어내질 못했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를 좀 비교를 해보죠. 이동훈 하면 뭐 잘 알려진 기풍이죠. 후반이 강하고 침착하고. 그렇죠. 뭐 대체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거죠. 뭐 류신산, 소신산 뭐 이런 네. 별명 있듯이 끝내기가 굉장히 강한 기사이고 아무래도 좀 장기전 스타일이고요. 반면에 한성조 선수는 상당히 전투형 기사입니다. 걔가 끝까지 이렇게 집으로 승부를 가리기보다는 네. 중간에 불개로 끝나는 바둑이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고요. 한승주 선수도 좀 독특한 기풍이에요. 그렇죠. 아주 뭐 재기발랄수도 잘 보여주고 네. 올해도 사실 초반에 좀 부진했었는데 결국은 리그 성적은 8승 6패로 잘 마무리를 했고요. 네. 오히려 이동훈 선수가 올해 바둑리그 성적을 보면 7승 8패. 50%가 안 되는 성적입니다. 네, 이제 두 선수의 뭐 이제 비교 프로필이 나오겠지만 일단 두 선수는 올해 오늘 대국이 두 번째 대국이고요.
첫 번째 대국이 2014년도 역시 바둑리그에서 만나서 이동훈 선수가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이 상대 팀에게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한승주 선수도 티브로드와의 대결 두 번의 대결에서 모두 패했고요. 이동훈 선수도 역시 정관장 팀에게 두 번 나와서 모두 졌습니다. 네. 국가대표팀의 사전 승부 예측은 정말 딱 이름값으로만 평가를 하는 사전 예측인데요. 네. 52대 48. 장고바둑을 선호하는 이동훈. 근데 이제 저기서 보면은 사실 네. 별로 차이가 나질 않잖아요. 그 4% 정도 차이인데 사실은 랭킹만 봐서는 이동훈 선수는 랭킹 8위고요. 한승주 선수가 38입니다. 그렇다면 더 차이가 나야 맞는 건데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한승주 선수가 올해 바둑리그에서 보여준 모습이 네. 네, 상당히 믿음이 가기 때문에 사실 뭐 국가대표팀에서도 거의 저 정도면은 사실 5대5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동훈 선수는 랭킹이나 지명에는 걸맞지 않는 성적을 거뒀고요. 네. 근데 뭐 바둑리그를 열심히 관전해 주셨던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동훈 선수는 항상 바둑리그, 특히 정규리그 때는 부진했어요. 근데 포스트 시즌만 오면은 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이동훈 선수가 정규리그에 좀 부진한 이유가 부담감일까요? 뭐 글쎄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이 또 티브로드에는 또 박정환이라는 확실한 에이스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동훈 선수가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죠. 뭐 밤의 대국에 좀 약한 것이 아니냐. 아. 네, 좀 피곤해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밤 네. 대국에. 이동훈 선수도 좀 그런 평가도 많이 받았었고 뭐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동훈 선수는 좀 속기 기전보다는 네. 네, 시간이 좀 있는 그런 바둑에 좀 강한 면모를 보이거든요. 선수들이 그 대국 시간에도 좀 영향을 받는군요. 네, 특히 여자 바둑리그가 이제 올해 원년이었었는데 네. 그 외국 용병 선수들이요, 이 저녁에 바둑을 두는 걸 처음도 보는 거예요. 6시 반 이후에. 아. 네, 중국에서 중국이나 일본 선수들이 네. 그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그렇군요. 아, 그렇죠. 올해가 2년 차인데 네. 네, 원년 때 많이 고생을 했었습니다. 반대로 또 아침 대국보다는 저녁 대국을 선호하는 선수들도 있겠네요. 네. 근데 제가 보면은 개인적으로 이 프로기사들이 대부분 좀 올빼미족이 많죠. 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래서 한 2시 정도 대국을 가장 선호하는 것 같아요. 낮 2시요? 네. 네. 오늘은 낮 대국이잖아요. 네. 바둑리그가 이제 플레이오프는 네. 포스트 시즌은 낮에 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이동훈 선수가 1국에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포스트 시즌은 매 대국 오더제로 진행이 됩니다. 1국은 2시간 전에 공개가 되지만 1국 후에는 대국 종료 후 10분 내에 오더를 제출해야 돼요. 네. 하지만 이제 저렇게 돼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 팀들이 미리 정해 놓고 옵니다. 그 10분 안에 갑자기 누가 나가라 이러면 네.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티브로드는 박정환 선수는 뭐 물리적으로는 네. 못 나옵니다. 자, 티브로드 같은 경우는 7부터 5부까지 확실하게 정해놓지만 그 외의 팀들은 그때그때 결정을 하는데요. 하지만 경우의 수가 있겠죠. 뭐 이겼을 때 누구, 졌을 때 누구 정도는 네. 보기를 둘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뭐 감독님들 뭐 머릿속을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모르겠지만은 1국을 만약에 정관장 황진단에서 승리를 거둔다. 그러면 신진석 카드를 먼저 쓸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첫날 2대0으로 확실히 기선을 제압하자. 근데 반대로 1국에서 이동훈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정관장 황진단 제가 감독이라면 네. 박정환과 붙이지 않을까? 신진석 선수를.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저만의 생각입니다. 네. 자, 어쨌든 양 팀에게 1차전의 1국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정규 시즌 2위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할 확률이요. 이게 좀 놀라워요. 이게 정말 신기한 거죠. 네. 사실 다른 스포츠 분야랑 비교했을 때는 믿을 수 없는 건데요. 오히려 이 팀이 챔피언 결정전 진출 확률이 더 낮아요. 네, 3위 팀이 진출한 게 5번. 네. 네. 4위 팀이 금 진출한 적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2위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 오르는 게 4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좀 놀라울 따름인데요. 바둑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스포츠처럼 체력이 굉장히 뭐 이렇게 중요한 계속해서 체력이 쌓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좀 뭐 대국을 계속 치른다고 해서 특별히 그게 또 마이너스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스포츠 경기의 경우 준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또 플레이오프 연이어서 벌어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긴 하죠. 바둑은 반대일 것 같은데요. 오히려 좀 실전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실 통계는 사실 가장 믿을 게 안 되는 게 통계인데 네. 준 플레이오프 때도 뭐 사실 통계대로 안 됐어요. 네. 네. 그때도 1국을 이긴 팀이 더 많이 떨어졌었는데 결국은 티브로드가 1국 이기고 올라갔거든요. 네, 초반엔 아주 침착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동훈 선수와 한승주 선수 모두 아주 어린 선수들인데요. 자, 입단은 이동훈 선수가 빨랐습니다. 11월 랭킹 30개 단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네. 근데 눈여겨볼 거는 한승주 선수는 랭킹이 뭐 최근에 좀 오르고 있는 편이고요. 네. 이동훈 선수는 사실 저 랭킹이 뭐 변화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네. 조금 떨어졌죠. 사실 더 위에도 갔었는데 자, 지금 8위를 유지하고 있고 뭐 상대 연적은 한 번밖에 두질 않았습니다. 이동훈 선수를 보면 뭔가 이 폭발력은 없지만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를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강렬함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큰 승부에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평가를 많이 하죠. 뭐 이제 비유를 할 때. 강자에게도 누구한테도 이기고 이길 수 있고 또 누구한테도 질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네. 이동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기사들에게도 굉장히 강한 편이고 사실 거의 웬만한 기사들에게 다 잘 두는데 또 자신보다 하이 랭커들에게도 간혹가다 잘 쳐요. 네. 네, 그런 약점이 좀 있고요. 자, 한승주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정말 재발견을 했다고 할까요? 네, 오늘 확실히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정규리그 이동훈 선수는 7승 8패, 한승주 선수는 8승 6패인데요. 한승주 선수는 굉장히 잘해준 성적이고 이동훈 선수는 조금 부족한 감이 드는 성적이죠. 그렇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오지명들도 굉장히 성적이 좋아가지고 네. 뭐 한승주 선수 개인 입장은 또 만족 못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뭐 정관장의 오지명인 박진설 선수가 네. 네, 올해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확실히 정관장 한진단이 이 정규리그 2위를 차지하는 데는 이 4지명, 5지명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컸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 흑번 승률이 좋은데요. 한승주 선수는 특히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본인이 뭐 그 의식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승률이 좋은 흑을 오늘 한승주 선수가 잡았기 때문에 네. 내심 만족하고 있을 겁니다. 자, 정규리그에서의 지명 간 성적인데요. 한승주 선수는 주장을 한 번도 안 만났군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한승주 선수는 아주 정직한 성적표예요. 네. 네, 지명대로 가죠. 네, 오지명에게 강하고 네. 위로 올라갔을 성적이 좀 떨어집니다. 같은 지명에서는 2승 1패. 정말 정직한 성적표네요. 네. 그런데 이동훈 선수 보면은 지금 네. 4지명에게 2패.
또 삼지명에게도 사실 3승 2패. 네. 뭐 전반적으로 이동훈 선수는 올해 정규리그 성적이 좀 부진한 편입니다. 물론 장고대국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두 선수가 초반에 시간을 좀 많이 들이는 편이죠. 그렇죠. 이동훈 선수는 좀 장고파에 좀 가깝고요. 한승조 선수도 사실 속기파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한승조 선수 속기파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군요. 근데 제가 말하는 속기파는 이제 박진설, 뭐 박민규 뭐 이런 정도, 신진서 이런 선수들 정도 돼야. 네. 오늘 뭐 초반 진행은 네. 최근에 많이 나오는 뭐 형태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이제 지금 화점이고요. 보통 이곳도 이제 소목 차지하는 경우도 많이 두는데 지금은 한쪽은 화점을 차지하고 굳히는 보석. 근데 이제 여기 나를 짜달렸을 때 한승조 선수가 뭐 이쪽을 협공을 한다거나 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바로 걸쳐갔거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삼상을 파서는 이제는 이제 이쪽은 좀 변화가 단순해졌고요. 이 3, 3을 차지한 수는 그냥 여기 받아달라는 얘기고요. 받아주면은 그때는 이쪽을 협공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무난하게 두겠다는 건데 아마 한승조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 칸으로 받지는 않을 겁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갖고 싶거든요. 뭐 이쪽을 협공을 한다거나 이렇게 받자갈 수도 있고 하나 옆으로 협공할 수도 있고요. 일단 기세상 흑이 두었는데 백이 손을 뺀 거기 때문에 한승조 선수 입장에서도 여기서는 뭔가 이곳을 먼저 선점을 하고 싶은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역시 뭐 몇 칸이 적당할지를 보고 있을 텐데 전혀 다른 방향이네요. 네, 하나 먼저 걸쳐놓는 네. 진행을 했네요. 언제가 됐든 상변으로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보통 이제 대부분 지금 봤죠. 지금 형태에서는 아마 협공은 하지 않을 거고요. 네. 이 양협공을 당하면 굉장히 괴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화점은요. 받아주면. 받는 것이 네. 보통이고요. 그때 가겠다는 뜻인가요? 네. 협공을 가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네.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그냥 무난하게 둘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를 협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제 일감인데 일단 걸쳐놓은 것은 어차피 지금 이쪽으로 걸치는 것보다는 흑이 일로 걸쳐서 백이 이교환하는 것보다는 어째 흑돌은 이곳에 있는 게 더 낫다 해서 하나만 교환해둘 수 있거든요. 이렇게만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무난한 진행인데 그런 지금 초반에는 워낙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양 팀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정관장과 티브로드는 이 팀끼리도 참 인연이 많은 팀이고요. 이 감독도 인연이 많은 팀들입니다. 정관장 황진단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빚이 있어요. 아, 많아요. 네. 네. 팀으로도 많고 또 김영삼 감독 입장에서는 네. 이상훈 감독에게 갚아야 할 빚이 많습니다. 일단 가장 두 팀이 포스트 시즌에서 만난 경험이 한 번 있는데요. 2014년도에 두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났었습니다. 네. 예, 당시에 3번기 최종국까지 갔습니다만은 티브로드가 2승 1패로 우승을 차지했었죠. 네, 그 당시 뭐 감독도 역시 김영삼, 이상훈 감독이었고요. 그 2014년도에 티브로드가 우승을 결정지을 때 3차전 최종국이죠. 2대 2승부에서 최종국 5국에 나왔던 선수가 바로 티브로드의 이동훈 선수입니다. 네. 그 당시 정관장의 당시 김정현 선수를 네.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었죠. 뭐 지금도 어리지만 그 당시에 이동훈 선수가 입단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너무 어린 선수였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5국에 낼 거라고는 사실 생각도 못했고 네. 또 그 당시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바둑도 사실 좀 불리했어요. 근데 좀 역전승을 하면서 티브로드가 우승을 차지했었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관장 팀 자체가 티브로드에게 좀 약한 면모를 많이 보였습니다. 네, 정관장이 바둑리그에 참가한 게 2012년인데요. 2013년도에만 2연승으로 앞서 있고 네. 2014년도, 2015년, 2016년 정기리그에서 모두 지금 티브로드에게 지금 현재 정기리그 6연패 중이에요. 네. 물론 뭐 퍼스트 시즌은 정규리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 선택의 기로가 있었는데 이동훈 선수답게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가 사실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걸쳐갔을 때는 아마 받는 수가 네. 70% 이상이라고 봐야 되니까 다음 수를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벌려가는 수 아니면 협공하는 수인데 네, 그냥 벌려가는 거 두는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백두 기세상 바짝 가나요? 네, 다가오고 싶죠. 여기를 두질 않았으니까 이러면 흑도 협공을 어딘가를 해서요. 네. 아 이게 좀 상당히 이 간격이 넓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가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것은 백도 날일자 정도 뭐 지켜둬서 백으로서는 불만이 없는데요. 또 이제 다가오면은 협공을 어딘가를 하고 네. 이게 뛰어 나갈 때 그때 나가는 형태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자, 상변이 상당히 어지러워질 수도 있겠는데요. 정관장 황진단과 티브로드의 플레이오프 1차전 1국입니다. 네, 모든 선수가 나와서 함께 검토를 하는 모습의 정관장 황진단인데요. 자, 티브로드와 정관장 황진단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 1국입니다. 티브로드와 정관장 황진단, 이동훈 선수와 한승주 선수의 대국인데요. 그 사이에 이동훈 선수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수를 선택했는데요. 그냥 마늘모 형태로 두었죠. 아주 좋은 자리죠. 사실 뭐 여기만 빼놓고 보면은 네. 가장 뭐 일감이긴 한데 역시 뭐 서두르질 않습니다. 뭐 두 칸 벌리면 같이 다가오거나 해서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두겠다는 얘기고요. 여기가 이제 이 자리가 지금 좋다는 거는 흙이 이렇게 벌려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벌렸을 때 이렇게 흙이 눌러가는 자세가 굉장히 좋죠. 여기가 세력이 저절로 커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형태에서는 굉장히 가치가 좋은 곳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두 칸을 가면 가장 무난한 거고요. 바짝 간다면 이제 한번 이건 거의 도발이죠. 네, 한번 붙어보자는 건데 백이 이렇게 입구자로 모양을 갖췄는데도 여기까지 갈 수가 있나요?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중간을 가네요. 참 애매한 곳까지 갔습니다. 두 칸이라면 백도 같이 벌리는 그림이었는데요. 네. 지금은요? 지금도 사실 이 자리는 좋고요. 네. 이 자리는 좋은데
사실 여기서 바로 이런 데 침입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어서 끼어가는 형태도 둘 수 있는데 지금 네. 형태는 이제 문제가 흙이 한 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축이 성립이 되질 않죠. 이 축이 돼야 되는데 네. 이 축이 지금 여기 흙돌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수가 성립이 되죠. 그러면 지금은 들어갈 수가 그렇죠. 없네요. 지금 당장은 네. 그러니까 이 형태가 항상 바둑에서 많이 나오지만 이걸 끼우는 수가 이제 항상 축 관계가 있는데 축이 되지 않는다면 늘어야 되는데 이거는 꽉 이어서 흙이 너무 두터워요. 모양이 베개 안에서 살더라도 그렇게 좋은 형태가 안 나옵니다. 네. 끼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축이 현재 불리하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둔다면 그냥 다가오는 거고요. 아니면 아예 이쪽으로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이쪽을 뭐 씌워간다거나 해서 씌워가는 것도 가능하고 요즘에는 예, 갖다 붙이는 수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데 갖다 붙이는 것도 좀 가능하고 네. 이런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수도 가능해 보여요. 이쪽으로 갖다 붙이는 거. 예를 들어 여기만 교환이 돼 있어도 뛰어들어서 축이 가능하거든요. 이건 이제 축머리가 되죠. 이젠 달라지는군요. 네. 결국은 네. 네, 부질없는 참고도였고요. 네. 결국은 그냥 가는군요. 여기 들 것 같았어요. 네. 이동훈 선수. 아니 저도 갈 것 같았지만 네. 그래도 보여드려야 네, 하니까요. 여러 개 네. 보여드려야 되니까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두는 바람에 좀 허무하게 됐습니다. 뭐 가장 일감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에 이 흙이 벌린 위치가 약간 애매해요. 위치가 지금 이제 이런 데 지킬 수는 없거든요. 네. 이런 데를 뭐 중급자 바둑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붙이는 것도 두면 안 돼. 악수죠. 그래서 여기 지킬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안 지키자니 밑에가 좀 허전하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는 백이 나중에 이쪽으로 침입해서 네. 이런 식으로 끊어가게 되면 요 한 점을 흙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사실 흙이 괴로워요. 모양이.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런데 두 칸보다 장점은 뭔가요? 이 두 칸보다 장점이 일단 발이 빠르죠. 발이 빠르게 이 두 칸 형태보다는 이제 가볍게 두겠다는 얘기인데 네. 글쎄요. 지금 한승조 선수는 이 수는 너무 사실 일감이거든요. 네. 백이 여기 두는 거는 너무 당연해 보이는 수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둔다면은 여기서는 또 이쪽을 어깨 짚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좀 가볍게 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칸을 벌려 있는 형태, 이 형태는 이제 흙이 안정적이고 확실하긴 합니다. 근데 이 형태는 좀 발전성이 없고요. 다음에 네. 이제 날일자 정도로 공격을 했을 때 좀 좁기 때문에 백한테 좀 시달림을 당해요. 좀 집이 사실 이렇게 대단한 형태는 아니거든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또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네요. 네, 중앙 쪽으로도 확실히 이제 위로 가 있는 게 좀 낫고요. 네. 여기서 이제 한승주 선수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높게 세 칸을 왔을 때부터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좀 고민은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이동훈 선수가 후반이 강하다. 예, 이런 식의 좀 무난하게 그냥 흔히 말해서 집바둑으로 가는 바둑 잘 둔다. 누구보다 한승윤 선수가 잘 알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뭔가 네. 싸움을 걸어가야 되는데 한승윤 선수도 지금 이동훈 선수가 워낙 침착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먼저 좀 싸움을 걸어갈 건지 이건 비교적 침착한 수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저 치면은 이렇게 두어서 가장 이제 예상이 되는 창고도는 하나 밀어두고요. 예. 늘어두면 흙은 이제 늘거나 또는 있거나 뭐 이런 식의 진행. 서로 좀 정리가 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저는 지금 이 진행보다는 오히려 흙 입장에서요. 그냥 귀 끊어 먹고요. 네,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집은 흙이 좀 차지하고 대신에 이제 변쪽이 좀 열버지죠. 저는 오히려 흙은 이 진행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열긴 하더라도 실리 네. 면에서 좀 앞서가는 게
많이 열버 보이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처음에 보여드렸던 진행대로 진행이 되면요. 네. 이렇게 돼서 이거잖아요. 이러고 이제 늘어서 뭐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면 이게 좀 간격이 좀 애매해요. 돌이 너무 가까이 와 있죠. 네. 한 이 정도 가 있어야 지금 딱 적당한 위치인데 지금 너무 이 강한데 돌들이 좀 뭉쳐 있는 형태예요. 이러면 백이 이쪽을 씌어가기도 편하고 이 형태를 하면 별로 흑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듭니다. 한승주 선수가 변신을 하는지 좀 봐야겠군요. 이 형태에서 선택권은 흑만 있는 건가요? 백도 있죠. 네, 여기를 두었을 때 단수를 치고 이렇게 뚫고 나가는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끊으면 이제 밀고 나가서 결국은 이 형태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러고 백은 흑은 안에서 살고 백이 단수 치면은 이제 지금은 아마 바로 입고서 싸울 겁니다. 네. 이 싸움이 펼쳐지는데 일단 흑이 기존에 여기 돌이 와 있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그렇군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기착점이 있는 형태고요. 네. 귀에 실리도 차지하고 나서 싸우는 싸움이라 아마 이동훈 선수는 이 선택은 하지 않을 거고요. 네, 저 칠 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단수 치고 있는 진행. 사실 중급자들 바둑에서는 이렇게 붙여놓고 후구 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두거든요. 후구를 쳐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긴 네, 하죠. 패감이 많거나 네. 아니면 상대가 나보다 하수거나 네,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후구 쳐서 네. 예, 겁을 줍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막 이어서 굴복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반드시 단수를 쳐가지고 패가 되는데 초반에는 패감이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프로바둑에서는 초반에 이런 패 만드는 형태는 거의 안 나옵니다. 백이 이제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게 더 있다면 그냥 있는 수도 있어요. 있고 이제 호구를 치고 두 칸을 벌려가는 건데 가장 간단한 정석이죠. 근데 이제 이 형태는 흑이 선수를 잡는 형태인데다가 네. 예, 간격이 괜찮죠. 여기가 이제 튼튼하니까 이러고 이제 이쪽을 뭐 붙여간다거나 하더라도 이 진행이 흑이 굉장히 활발해 보입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모양인데요. 네. 백 입장에서는 지금은 있는 것보다는 네. 단수 치고 있는 네, 선택이 지금은 맞는 선택으로 보이고요. 자, 뭐 이게 제가 이 1국을 해설을 하는데 그 정규리그 때는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해설을 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막 속기를 여러 판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이 한 판만 하니까 네. 좀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수는 이제 두면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하죠. 네. 네. 이러고 연결을 하더라도 백의 집은 뭐 거의 집이 난 것도 아니고요. 망한 겁니다. 이동훈 선수 참 침착하죠. 오늘 한번 진행을 좀 더 해볼까요? 지금 이제 저는 넘어가는 것보다 끊는 쪽에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뭐 어쨌든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백이 선택이 이제 이 형태는 흑이 젖힌다거나 이렇게 붙인다거나 해서 끊는 자세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백도 지금 뭐 이쪽을 그냥 평방에 벌려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쪽을 지키는 것도 있고 예, 이런 진행 이러고 뭐 이쪽을 벌리는 예,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한승주 선수의 선택인데요. 많이 신중하네요. 사실 붙이고 2단 젖힐 때부터 어떻게 둘지 이미 다 결정을 하고 두었을 텐데 아무래도 뭐 시간이 장고대국이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두는 것 같습니다. 좀 빠른 선수들 같았으면 네. 이 모양 벌써 정리가 되고도 남았는데요. 그렇죠. 그냥 정리를 하는군요. 네. 오늘
예상하건대 제 예측대로 잘 안 될 것 같네요. 네. 초반부터 거의 맞추질 못합니다. 자, 젖히는 거, 느는 거 모두 있는데요. 좀 힘이 있는 거는 젖혀서 누는데 단점이 이제 이거는 두개 되면은 네. 하나 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느는 자세가 요 모양만 봐서는 자세가 좋은데 후수인데다가 이제 이쪽이 아, 지금도 젖혔죠? 뭐 끊어가거나 하는 약점이 좀 있고요. 백은 여기서 이걸 젖힐 수도 있습니다. 젖혀서 교환을 해두고 그리고 느는 수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선우수가 바뀌더라도요? 네, 바뀌더라도 후기 네. 느는 자세가 워낙 좋다고 보면은 이렇게 두는 수도 있습니다. 이러고 지금은 이제는 이 자리가 굉장히 커요. 흙이 한 점을 끊어잡게 되면 백의 형태가 좀 이 급소 자리가 남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모양이 얇거든요. 아마 여긴 바로 지킬 겁니다. 자 이제 귀중한 선수는 흑에게 돌아갔는데요. 근데 저는 좀 의외인 게요. 네. 한승조 선수의 지금 초반 포석이 좀 의외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두는 스타일은요. 누가 봐도 이동훈 스타일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상대가 잘 두는 장기전으로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지금 뭐 많은 수가 두어진 건 아니지만 벌써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제가 한승조 선수라면은 네. 전 이동훈 선수랑 이렇게 안 둘 것 같거든요. 뭐 특별히 이동훈 선수가 이렇게 이끈 건 아니죠. 그렇죠. 한승조 선수가 좀 변화를 줄 수 있었는데 오늘은 뭐 그래. 나도 한번 장기전 자신 있어 하고 한번 지금 두어가는 스타일이고요. 또 이렇게 상대가 잘 두는 스타일을 둬서 이기면 사실 더 기쁘긴 하죠. 자 여기서 다시 포석 문제. 오늘 이상하게 한승조 선수가 좀 어려운 선택을 하는 네.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도 지금 일단 생각나는 자리가 네. 이곳 벌리는 자리요. 여기 하나 있죠. 이것도 지금 좋은 자리고 그리고 이곳을 하나 붙이고 들어서 네. 네, 형태도 지금 좋은 자리입니다. 이제 그럼 좌변은 완벽해지는 거죠? 네, 이 정도라면은 집이라고 봐야죠. 네. 네, 붙이고 느는 형태. 한승주 선수가요 오늘 정말 단단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정규 시즌이 끝나고 네. 좀 시간이 좀 있었어요. 정관장이라는 또 플레이오프부터 두었기 때문에 이동훈 선수가 됐는데요.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 사이에 후반에 어떤 비책을 네. 연말을 한 건가요? 이렇게 무난하게요. 이 수는 이동훈 선수가 아니라 누가 둬도 이렇게 흙으로 최근에 또 이 덤이 많아진 현대바둑에서 이렇게 두어도 이길 수 있나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올 자리이긴 하지만 네. 글쎄요. 뭔가 효율적인 느낌은 안 주거든요. 조금 느슨한 느낌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언제든지 뛰어들면은 흙도 네. 뭐 붙인다거나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별게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곳 자리죠. 흙이 둔다면 이 정도, 백이 둔다면 네, 지금 튼튼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 칸 더 간 거고요. 자 이게 지금 보면은요 이제 계산을 좀 해보면 네. 30집이 좀 약해요. 예, 21, 28집 정도 나거든요. 여기까지 합치면 40집 정도 됩니다. 흑의 확정가가. 네. 100은 10집, 20집, 여기도 한 15집은 강하죠. 한 35집?
그러니까 집만 보면 잘 어울렸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좀 얇고요. 이쪽이 좀 얇죠, 모양이. 돌이 있긴 하지만 좀 얇은 형태고 여기가 이제 흙 백이 좀 발전성이 있습니다. 이 형태는. 그렇다면 뭐 흙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국면이었는데 네. 그런데 한승주 선수의 날일자 두 칸은 정말 놀라운데요. 네, 저보고 흑백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지금 백을 잡을 것 같아요. 네. 네, 백이 좀 두기 편한 바둑으로 보입니다. 자, 또 한승주 선수가 좀 고민이 돼요. 다음 자리가요. 지금 또 뭐 여러 가지 큰 곳이 있습니다. 집으로 보면 이 자리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하나도 두어지질 않았잖아요. 네. 우변일 때가 큰 곳인데 서로 간에 좀 그 발전성이 별로 없어요. 백이 여기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이런 거 다가오는 것도 백이 한 칸을 뛰어나가면 이쪽에 갑자기 더 넓어지죠. 지금은 바짝 다가오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고민이고요. 네, 이제 뭐 약간 늦은 옆으로 가야 하는데 네. 지금 둔다면 사실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어깨 짚는 것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밀게 되면 여기를 아예 틀어 막아서 정말 실전적으로 두는 방법이 있어요. 뭐 늘거나 아니면 백이 쪽을 젖혀 이으면 네. 같이 이렇게 늘어서 상변은 그럼 일단은 방치를 하는 건가요? 네, 여기는 이제 견디는 거죠. 잡히지만 않으면 되니까 네. 집으로 보진 않는 겁니다. 자꾸 어려운 장면이 한승주 선수에게 오다 보니 시간도 한승주 선수가 더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런 자리는 이제 이런 거 뛰어드는 거는 흔히 말해서 이제 무리라고 많이 얘기하죠. 지금 백이 날짜만 씌우더라도 네. 이쪽 뛰어들어가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자, 저는 백이 확실히 편해 보이는데. 오늘 국가대표팀들은 과연 지금까지 포석을 어느 쪽에 점수를 또 줬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좀 시간이 가능하다면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승주 선수의 시선이요. 아래쪽 같거든요. 이곳이요? 네, 아닌가요? 보이시나요, 그게? 한승주 선수 시선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자, 아래쪽은 뭐 뛰어드는 것은 좀 흑 입장에서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고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드는 건 너무 날일자가 뻔하고요. 그렇다고 밑으로 뛰어드는 것도 입구자 정도만 두어도 중앙으로는 탈출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하긴 요즘에 바둑이 워낙 치열하게 두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도 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백도 이제 이런 식으로 붙여가서 싸움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들어가는군요. 지금 뛰어드네요. 방금 전에 무리라고 얘기를 네. 하셨는데요. 그 무리를 해야 되는 국면이라는 판단일까요? 그렇다기보다는 한승주 선수는 이 수가 네. 무리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네, 가능한 충분히 둘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겠죠. 뭐 이 돌이 잡히진 않습니다. 제가 뭐 무리라고 해서 잡힌다는 얘기가 아니고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말씀드린 건데 진짜 의외고 뛰어드네요. 좋은 결과가 아니라면 뭐 살긴 살았는데 엄청난 두터움을 주는 그런 결과인가요? 네. 온다면 이제 어깨를 짚거나 해도 밀어주면은 그때 이렇게 나가면은 사실 네, 잡힐 돌은 아닙니다. 참 이런 게 이제 제가 바둑이 좀 치열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이런 생각 사실 안 나거든요, 생각이. 네. 막상 두지고 나니까 그냥 공격하자니 이제 어깨를 짚어서 중앙을 계속 막으면. 네, 이렇게 틀어 맞고 뭐 쉽게 흙이 붙이고 밑으로 늘면은 사는 수순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백이 두터워지더라도 여기가 이제
이 날짜 굳힘이 튼튼하기 때문에 네. 뭐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실전적인 수고 아마도 여기 지킨 수가 이 같이 그 한승준 선수 머릿속에 있었던 수 같습니다. 백이 이 정도 벌리면 백이 여기가 이제 두터워졌을 때는 이 자리가 딱 적당하거든요. 네. 다른 부분들이 다 단단하게 되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겠군요. 네. 자, 뭐 여러 개 창고들을 보여드리자면 여기 두었을 때 이제 백이 밀거나 나를자 모두 가능합니다. 예. 어차피 흙은 중앙으로 뛰어 나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네. 백도 이곳을 이렇게 밀고 뭐 젖혀갈 수도 있고 하나 들여다보고 나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내쫓아서 공격하는 거죠. 한승주 선수가 좌변 지킬 때만 해도 이동훈이었는데요. 다시 한승주가 됐습니다. 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생각보다 지금 까다로운 거죠? 네, 외로 일단 흙이 좀 지나칠 만큼 단단하게 도났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여기 뛰어들었을 때 좀 효과가 나오는 건데 지금은 백이 두터움 세력이 쌓여도 크게 힘을 발휘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동훈 선수도 그게 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이제 이쪽을 젖히면은 같이 2단을 젖혀서 뭐 이런 식으로 타임 모양을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이러고 뭐 붙여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형태는 붙이고 끊는 것도 지금 가능합니다. 처음으로 돌들이 맞부딪히는 장면인데요. 자, 일단은 뭐 느는 거는 지금은 생각하기가 좀 힘든 게 네. 여기나 여기나 다 느는 거는 백의 형태가 그렇잖아도 아주 튼튼한데 너무 돌이 중복이 돼 있죠. 지금 여기든 여기든 이 교환만 돼 있으면 지금 흙이 언제든지 지금 붙이고 늘면은 이 형태는 뭐 안에서 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살게 되면 백 입장에서 좀 실속이 없어요. 이건 얻은 게 없죠. 지금은 중앙을 젖혀가는 수 아니면 밑으로 젖혀가는 수 이게 어떻게 됩니까? 끊어서 지금 한 점을 다 잡아버리면 일단 가능하거든요. 바로 뭐 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밑으로 젖혀야 되지 않을까요? 아, 뒤로 젖히나요? 위쪽으로 젖히는 방향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인데요. 네. 일단 뭐 늘면은 이건 같이 늘어서 어쨌든 요교하는 백 입장에서는 득이니까요. 네. 자, 흙도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은 일로 젖히는 거는 백이 반대로 단수 치고 이어버리면 여기는 단수 쳐도 이으면 그만이에요. 네, 너무 공간이 좁죠. 뭐 이렇게 되면 흙은 어렵지 않게 모양을 갖추는 건가요? 다음 수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교환은 왠지 모양 해주기가 좀 싫어요. 흙 입장에서 좀 아깝거든요. 네. 지금 이 형태에서는 바로 이쪽 붙이고 끊는 것도 좀 가능해 보이고요. 이제 좀 적당히 이쪽을 버리는 거죠. 뭐 있거나 하면 밀어서 이 돌을 버리더라도 네. 네, 이쪽을 뭐 늘거나 네, 바꿔치기 된다고 해도 이 정도면 그렇죠. 네. 큰 모양은 아닙니다. 지금 뭔가 들고 싶지는 않아요. 네, 국가대표팀의 실시간 승부 예측은 55대 45. 노잼 보석. 약간의 통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미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네.
침착하게 서로 좀 몸을 사리다가 하변에서 처음으로 돌돌이 맞부딪혔는데요. 양팀 검토실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티브로드의 이상훈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최유진 캐스터가 노잼 포석이라고, 재미가 없는 포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바둑이 어떻습니까? 예, 뭐 초반에는 이제 조금 평이한 포석이 돼가지고 네. 좀 그럴까 싶었는데 네. 지금 또 방금 또 한성주 선수가 거기 백진에 진입하면서 네. 재밌는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네. 자, 이상훈 감독, 그 티브로드 팀은 미리 이런 플레이오프, 준 플레이오프 이럴 때 전부 오더를 미리 정해놓는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짜놓으셨나요? 예. 정관장의 이 박정환 주장이 오늘 그 참가를 지금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것까지 예. 다 모두 지금 짜놓은 거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지금 이 바둑은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상변 쪽에 이제 침입해서 이 싸움이 이제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그러니까 박정환 선수가 이 정관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티브로드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오더를 짜놓은 것이 선수들에게는 좀 편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상대에게 전력이 좀 노출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장 오더제는 그 상대방 이제 남은 선수들 그걸 이제 감안해서 이제 선수를 쓸 수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선수들이 이제 언제 나갈지 몰라서 이제 좀 피곤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더는 상대에게 공개는 할 수가 없고요. 네. 오더는 짜놓으셨는데 어느 네. 판이 승부판, 몇 국이 승부처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팀이나 그 정관장 팀이나 그 네. 주장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이렇게 실력 편차가 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장인 신진수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이제 누구와 만나느냐.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티브로드와 정관장의 대국 함께 보시고 계시는데요. 티브로드의 이상훈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최유진 캐스터 마이크 받아주십시오. 네, 티브로드의 이동훈 선수, 정관장 황진단의 한승주 선수. 플레이오프 1차전 첫 번째 주자로 나섰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먼저 오게 될지 양 팀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